정릉 시장에서 이제 6년차 지역에서 이제 마을 활동, 시장 문화 활동하고 있는 양혁진이고요. 마을이 시장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교육팀장 일을 하고 있고요. 청년살이 발전소에서 청년들과 함께 기획 운영도 같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조슈아나무라는 미술 교육 활동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의무적으로 수업의 전후 과정이랑 활동의 전반을 다 이제 기록하고 그걸 이제 매뉴얼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었거든요. 디지털 카메라랑 당시 이제 핸드폰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촬영하면서 사진을 좀 찍네? 이쁘네? 뭐 이런 소리를 좀 듣게 되면서 이제 좀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핸드폰이 좋아지면서 기술의 장벽이 거의 없어지니까 좀 거침없이 그냥 막 이렇게 찍어낼 수 있었죠. 이거 찍으면 너무 좋겠다. 아, 이 순간을 포착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장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가리키면서 막 사진 찍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이제 스스로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천변에서 시장에 젊은 고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개울장이 이제 기획이 됐는데 근데 그때 중심 잡기를 했던 대목 중에 하나가 가족 중심. 가족이라 하면은 꼭 친인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와도 되고 반려견과 함께 와도 되고 이렇게 짝꿍이 있는 경우를 이제 가족이라 생각을 했고요.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는 장터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변 담벼락에 가족들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전시해 보면 어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담벼락 전시라고 이름을 짓고 1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 걸기 작업을 했어요. 그냥 무심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옆에 있는 사이드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 중에는 나의 가족 사진을 담은 내가 담겨져 있는 아빠와 함께 찍혀져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골라서 아빠 여기 내 사진이 걸려 있어 우리 가게 앞에 놓아보자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점점점 켜켜이 쌓이고 기대치가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회차가 쌓이니까 그냥 잘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정릉골을 처음 올라갔던 거는 가깝게 이제 지내고 있는 친구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차가 못 올라간대. 그래서 지원 사격 갔죠. 이사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길고양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정릉골에서 내가 찍은 사진 중에 하나가 그 고양이였어요. 사장님한테 보내줬더니 너무 좋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잘 찍었냐고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정릉골이 좀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정릉골이 갖고 있는 사라져가는 풍경들에 대해서 정겨움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냥 스마트폰이어가지고 순간을 잡는 데 있어서의 속도감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 게 좀 있기는 하지만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릉 천변의 징검다리가 구역마다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진을 찍고 있는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 징검다리에서 찍은 사람들을 계속 이제 모으고 있거든요. 그 분들을 모아서 징검다리를 촥 이렇게 천변에 펼쳐놓는 거 그것 좀 이렇게 상상해 보고 있어요. 그 코로나 터지면서 사진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멕시코에 있는 분들, 유럽에 있는 분들 각각의 공간에서 저처럼 일상을 올리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들을 정릉천을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코로나이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만나는 어떤 친구들, 매체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또 다른 어떤 신호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감각들이 흥미롭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재미 좀 더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코로나19 우리 잘 극복합시다. 안녕.